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띵곡을 소개할 텐데 네. 야, 요거는 좀 우리 제재가 소개해야겠다. 예, 우리 윤미수님께서요. 갑자기 뜬금없이 작지만 강한 고추의 아이콘 이정현이라고 작강고 이정현. 아 갑자기 왜 꼬만춤이 생각나지? 작강고 이정현이라는 반말마의 비명같이 이렇게 이렇게 외치고 사라지셨네요. 아니 그 최근에 우리 또 이제 B 씨랑 이효리 씨가 네. 함께 이제 그 프로에 나오면서 꼬만 춤을 소개를 할 때 광희 씨가 나왔어요. 아 봤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지코가 또 그날 네네네. 나왔는데 그 광희의 꼬만 춤을 보더니 아 왜 춤을 빼냐? 왜 꼬만만 하냐? 많이 좋아하시네 우리 언니. 나 이런 거 언니 좋다. 언니 이런 거 진짜 좋아해. 나 입 찢어져. 나 이런 게 좋은가 봐. 그러니까. 왜 이렇게 좋아해 언니. 언니. 나 왜 이렇게 좋아해. 언니, 윤미수님이. 내가 요즘에 풀 데가 없어. 취향저격했네. 어디 네. 뭘 풀어요 풀기는. 휴진 나 풀어요. 알겠습니다. 예. 자. 나 왜 눈물 나. 빨리 소개해주세요. 예. 아니, 요즘 소개해봐요. 네, 우리 문자나 게시판으로 우리 내가 몰라. 알고 있는 이정현의 띵곡 보내주시면 되고요. 소개가 되시면 선물을 팍팍 싸드립니다.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. 고릴라는 무료인 거 다들 아시죠? 아...